양도 차익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에다 이제 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왜 빼주는 거예요? 왜 빼주는 거냐고요?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양도 취득 가격은 옛날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분을 빼준다. 양도 차익은 그다른데.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면 실질 소득이 나와. 실질 소득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 금액.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초 비용이 들어가죠? 교통비, 통신비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나와. 과세표준. 여기다가 이제 뭐를 곱하나요? 세율. 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뭐다? 신고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 그리고 세율을 정리해야 돼요. 세 가지를.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113쪽. 이게 기초예요. 이게 돼야 뒤에가 돼요. 기초 나왔잖아요. 자, 위에. 장기는 항상 어디서 빼라? 차익에서. 차익에서 빼라. 그럼 장기 보유는 뭐를 보유해야 된다? 딱세 개. 토건, 조합원 입주권만. 부동산상 권리하면 틀려요. 부동산상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토건, 조. 부동산상 권리하면 틀린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뭐다? 상가도 들어있고, 주택도 들어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 보유는 몇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3년 이상. 여기서 장기는 3년입니다. 자, 그리고 안 해주는 거. 3년 보유하더라도 미등기는 안 해줘. 투기 목적. 자, 그리고 이제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항상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2주택 이상은 안 해준다. 자, 그 다음 이제 공제액은 어떻게 구한다? 1단계에서 나온 양도 차익, 가액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물건별 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그래도 이 공제율을 알아야지. 그럼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1년마다 다르죠? 그래서 2%짜리가 있고 1년에 몇 프로짜리가 있다? 8%짜리. 이 공제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113조. 그러면은 이 8%짜리는 뭐야? 1세대 1주택. 집 하나야. 하나인데 9억이 넘어가는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그래서 8%씩 해줘. 그럼 나머지는 다 일로 들어가네. 2회 이렇게. 상가, 토지, 조합원, 입주권.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 그러면은 최저는 몇 프로다? 최저는 6%. 최대는 몇 프로까지는 다 30%. 15년 이상 강화됐어. 그럼 이쪽은 최저 24. 최대 몇 프로까지는 다 80%. 그래서 이게 돼야 세법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최저, 최대, 최저, 최대, 8단, 2단. 자,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이거는 물적 공제예요. 물적 공제다.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뭐다? 각각 공제한다. 소득별 하면 안 돼요. 이 뜻은 뭐다?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해준다.
물가 상승분이기 때문에 이게 장특공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합격할 분들은 이게 딱 정리됐어. 딱 다섯 개가. 딱 다섯 개는 정리하고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거야. 합격권에 든 분들은 딱 정리가 딱 됐다.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실질 소득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는 뭘로 돌아간다? 기본공제, 기초공제죠? 반드시 장특공제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공제니까 1번, 모든 양도 자산 다 해주죠. 왜? 모든 것 팔 때 기초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거는 기본공제니까 보유기간을 안 따져요. 단, 공통사항은 뭐다? 등기대상을 미등기로 팔면 안 해줘. 다 차이점인데 미등기는 기본공제도 안 해주고 장특공제도 안 해줘요. 자, 그다음 이제 공제는 어떻게 들어간다? 소득에서 빼니까 소득별로 각각 기본이니까 연 누적해서 250. 단 250은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는 안 해줘요. 중요한 거는 소득별이에요, 소득별. 그래서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 그래요. 인적공제로서 소득별로 공제가 들어간다.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또. 자산별 하면 안 된다고요. 소득별. 자,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기초네. 그럼 동일한 거는 미등기. 둘 다 안 해주고 나머지는 장특공제와 차이점이네요. 그래도 기본 끝났네. 자, 이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세율. 자, 세율 정리해줘. 세율 이제. 자, 세율로 들어갑니다. 세율. 항상 1호 자산. 1호 자산이잖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은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져 있다?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언제나 기본세율. 그래서 양도세에서 6에서 41을 기본세율이라 그럽니다. 누진세율을 기본세율 또는 일반세율이라고 얘기해요. 3번에 기타 자산은 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세율이. 그래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럼 우리가 이거 세 개가 이거잖아. 토지는 등기할 수 있고 건물도 등기할 수 있고 그다음 부동산상 권리는 이용 권리가 있고 취득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용 권리는 등기 대상이고 분양권은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토지 건물은 등기 대상이고 이용 권리도 등기할 수 있고 취득 권리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다음 양도세 과세 대상을 등기와 등기 대상이 아닌 걸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 뺏어가나요? 70%. 그리고 등기됐을 때는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로 나눈다. 이게 암기하는 거예요. 등기된 겨는 기영, 니은, 디귿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40%, 2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 6에서 42. 몇 단계로 돼 있어요? 항상 초과누진은 단계를 물어보잖아요. 몇 단계로 돼 있나요? 7단계로 돼 있어요. 6, 7, 42. 7단계. 단 주의하자. 주의하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따로, 따로. 그래서 주택은 등기 대상이니까 미등기는 70.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1년 미만 보유할 때는 주택은 40.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기본세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기간을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나머지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정리 안 돼놓고 세법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왜 외워야지 그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하면 계속 까먹죠? 그럼 딱 외울 때를 어떻게 해요? 상가 토지는 2년 기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다 맞추니까 범위를 물어봐 항상. 상가 토지는 2년 채우면 기본 세율,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그러니까 주택은 1년 기준이야. 집 하나 1년. 1년 채우면 기본 세율, 못 채우면 40. 미등기는 70. 이렇게 딱 정리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가 토지를 8개월 보유하면 50%, 주택을 8개월 보유하면 40%, 상가 토지를 1년 6개월 보유하면 40%, 주택은 기본 세율. 그래서 상가 토지는 2년 기준이다. 2년 채우면 기본 세율, 주택은 1년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력 테스트를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기타 자산 3번.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기본 세율, 언제나 기본 세율.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에 속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우리는 신고 납부합니다. 예정 신고. 그래서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2개월 이내에 항상 말일. 그다음 확정 신고는 언제 하는 거다? 1년에 한 번. 다음 해. 올해 벌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이렇게 예정 신고는 미리미리 하는 거고, 확정 신고는 1년에 한번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가 돼야 뒤에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딱 돼야 된다고요. 실무에서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내가 그 평택에 분양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지난주에 가서 팔았어요. 근데 중개업 잘 되더라고요. 그 2800세대인데, 갭 투자한 사람들이 막 던지는 거야, 무피로. 돈 있는 사람은 또 사는 거야. 내가 딱 가는데 2시간 기다렸어요. 계약서 쓰느라고. 한 건당 100만원씩 받더라고요. 그럼 딱 보니까 번호가 56명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야.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방법이 있다고요, 그거. 멍청이 앉아서 문만 열어놓고 사람 오기 바라면 안 돼요. 다 전략을 짜야 돼요. 입주 아파트는 다 전략 짜갖고 다 이렇게 그게 있어요. 방법론이 있어요. 다 그거 손님 끌어모으는 방법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20개가 중개업원에 팔이 날려요. 그냥 가만히 먼 나라를만 쳐다봐요, 그죠? 달라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중개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자, 일단은 쭉 넘겨봐요. 나머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고, 자, 118쪽을 가보자고요. 이번에 출제되는 거예요. 118쪽. 이거는 이 앞에는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면 돼요. 자, 118쪽. 밑에 봤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나왔잖아요. 일단은 식을 접수해야 돼요. 항상 장기는 차익에서 빼라. 자, 공제 이유는 뭐다? 부동산 시장의 동결 방지.
자, 취득가액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뛰었잖아.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온 거를 결집됐죠? 이거를 빼줌으로써 부동산 시장 동결 방지가 있다. 그리고 공제 대상은 토건 조만해요. 과로 조심해야 돼. 항상 과로가 나오면 제외. 원조합원만 해줍니다. 승계조합원은 안 해줘요. 제외. 어떻게 승계조합원이잖아. 포함하면 틀려. 3년 이상. 그리고 적용 배제는 미등기는 안 해줘요. 자,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에 이 주택은 안 해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투기꾼이니까 안 해줘. 자, 그 다음 넘어가죠. 그럼 우리가 주택수를 따질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디귿이 그 얘기예요. 꼭대기.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하나가 있다. 그럼 집이 두 개죠. 뭐 팔 때? 해당 주택을 팔 때는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 그럼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오른쪽 뭐하라? 장기 임대사업하라 이거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하면은 제외 장특공제를 해줘요. 그 다음 리을도 원리는 똑같다.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도 안 해주고. 그 다음 미음. 주택수 따질 때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한다. 그래서 합이 3이니까 3주택이다. 해당 주택 팔 때 안 해준다. 단 임대사업하면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은 뭐다? 조정대상 지역. 대전은 조정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대전은. 대전은 아니죠? 그죠? 세종시가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런 거 지역은 알 필요 없어요. 딱 서울만 알면 돼. 서울 전 지역은 조정대상이고 지방은 일부만 되는 거고 지역을 안 물어봐요. 자, 그 다음 2번. 동일 연도에 수에 여러 차례 양도할 때라도 장특공제는 계속해줘요. 물가상승분임으로 계속해준다. 어떻게? 자산별로 각각 공제. 소득별 하면 안 돼요. 자산별로. 자,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공제액 1단계에서 밑줄 그은 거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양도차익에 곱한다. 자, 근데 거기 과로가 나왔잖아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잖아. 과로.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청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과 인가 전에 토지분 건물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한다. 자, 이 조합원 입주권을 잘 봐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은 첫째, 원조합원만 해줘요. 원조합원은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원조합원도 3년 이상 보유해야죠. 그럼 3년 보유는 어디까지 따진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뭐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따집니다. 3년은 이래서 이제 양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양도일이 있겠죠. 그럼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따진다. 이때는 뭐였기 때문에? 집이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날부터는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도 조합원 입주권은 어디까지만 계산한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토지건물이므로. 그래서 보유기간도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유하고 양도차익도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계산한다. 이렇게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가장 중요하네요. 일반 부동산은 2%,
1세대 1주택은 옆에 적어요. 대표 주자가 뭐다?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 나머지는 다 1년에 2% 강화됐어. 그럼 넘기면 표가 나와요. 2단, 8단만 외우면 돼요. 2단, 8단. 그래서 2, 3은 6. 6% 띄고 최대 15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15년 이상으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2, 3은 6. 2단이잖아요. 그 다음 오른쪽 1세대 1주택은 1년에 8%예요. 8, 3, 24. 이거는 10년 이상이면 80이에요. 그래서 최저 6에서 30. 한도예요. 1세대 1주택은 최저 24에서 최대 80%. 이렇게 나누어서 공제가 들어가죠. 이렇게. 처음과 끝은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은. 자, 그 다음 중간은 필요 없어요. 자, 3번. 자, 3번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 보유기간. 1번.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이다. 2번.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 시작하는 거죠.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건을 양도했다.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월과세. 네 글자로 이월과세는 항상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일을 이월과세. 그래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줄여서 증여자.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줄여서 증여자.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도 적용해줘요. 중간에 안 해줬다고요. 그래서 16년 1월부터는 적용하되 취득일은 옆에 적어요. 당초 취득일로부터 따집니다. 옆에 비사업용 토지도 투기 목적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옆에 적어요. 당초 취득일. 당초 취득일. 자, 그리고 5번 나왔다. 조합원 입주권도 3년 보유해야 돼요.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절대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유해야 돼요. 양도일까지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6번. 그냥 상속이 아니라 가업상속이네. 가업상속은 보유기간을 늘려줘요. 우리가 가업상속을 받으면 세금 혜택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보유기간도 늘려서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가업상속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된다? 피. 피가 꼭 붙어야 돼요. 일반적인 상속은 그냥 상속개시일이고 가업은 반드시 피가 붙어야 된다. 피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자, 근데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은 손해가 나. 결손금. 결손금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차손. 여러 개를 팔다 보면은 이익 나는 게 있고 손해 나는 게 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합산한다. 통산한다. 합산한다. 해당 연도. 해당 연도 여러 개를 팔다 보면은 합산한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박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더하기 빼기 했을 때는 뭐다? 2로, 2호, 3호 이렇게 자기들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2호끼리 더하기 빼기, 3호끼리 더하기 빼기.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사례가 나와. 이거 주식과 1호 자산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 맞는 거죠? 그리고 취득 권리와 상가는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한다. 취득 권리와 상가는 1호 자산이잖아요. 합산하는 거예요. 주식과 상가는 합산을 안 해. 그럼 아파트 당첨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합산한다. 같은 1호니까. 자,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를 하더라도 미공제분이 남잖아. 즉, 결손금이 남았어. 이익에서 못 빼는 거. 이익이 모자란 거. 미공제분은 어떻게 한다? 남아있는 결손금은 이익에서 못 빼. 이익이 없으니까 이거는 해당 연도에 소멸합니다. 해당 연도에 없어져. 올해 손해난 거는. 그래서 미공제로 남아있는 결손금은 내년, 차기를 내년이라고 그래.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없다. 이익에서 못 빼요. 올해 손해가 났잖아요. 손해난 거, 공제 못 받은 거, 이익이 없으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2번, 다 필요 없고 세 번째 줄만 알면 돼요. 세 번째 줄, 다만 차기 내년이잖아.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2월이라 그래.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뭐다? 장특공제예요. 그럼 아까 기초 다섯 개가 딱 정리돼야 돼요. 그게 정리돼서 이제 살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들어간다? 기본공제. 딱 뭐가 기억나? 미등기 빼고는 다 해준다. 기본공제는 딱 이게 미등기 빼고는 다 해준다. 그래서 식, 기본공제는 어디서 빼라? 소득에서. 그리고 2번 적용대상은 다 모든 양도자산, 단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다. 장특공제를 안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 다음 공제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로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순서대로. 자산별 하면 안 돼. 소득별 1번, 2번, 3번. 1호 소득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 순서대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는 못 받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122쪽 꼭대기 4번. 자, 4번이네. 꼭대기 4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있어.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니까 세금이 없는 게 감면소득이야. 감면소득이 있고 일반소득이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일반소득이 이렇게 섞여 있어. 그럼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할 때는 이거는 세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계산하고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하라. 항상 먼저 공제할 때는 순서대로 공제하라. 그래서 여기서 250 받으면 뒤에는 못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면소득 외, 이 외가 일반소득이에요.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하고 먼저 공제할 때는 순서대로 공제한다. 왜? 감면소득을 먼저 공제하면 일반소득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끝났고 5번. 자, 이번에는 뭐다? 공유자산, 인적공제잖아. 그래도 인적공제이므로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공유자 각자 2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래도 공동아파트는 기본공제 250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장기와 기본공제 비교표가 나왔어요. 기본이 공통사항은 뭐밖에 없다? 미등기.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다. 미등기만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뭐를 배웠다? 기본공제 배웠어요. 기본공제 배웠죠? 자, 지금부터 뭘로 들어가? 세율. 오늘 배우는 게 뒤지게 복잡해요. 내가 요즘 계속 일요일날 평택 다녀요. 거기 입주하는 세대가 3000세대, 3000세대. 여기서 70%가 투기꾼이야. 그럼 3000세대면 70%면 다 매물이야, 이거. 매물이라고요. 그러면 하나 매매하면 200, 또는 급한 사람은 더블로 줘요. 더블로 준다고요. 얼마나 중개업자들이 바쁘겠어. 또이 지역만 아니라 입주 폭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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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일요일도 없어요, 여기는. 저 앞에 연락 오면 일요일 날 와요. 내가 강의하는 줄 알아요. 예? 엄청 바빠. 그래갖고, 무피 또는 마피로 사요. 마피로 사잖아. 그걸 또 중개업자가 장난쳐. 그거를 또 500원어치도 또 팔아줘. 그럼 반타작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당첨된 사람이 저층이야. 저층. 그럼 무피로 팔어. 무피로 판 다음에 또 로얄층을 사는 거야, 또. 무피로. 또는 심지어는 뭐다. 딱 사람 봐가면서 뭐다. 확장비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있잖아요. 이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좀집좀 늘려가 보려고, 근데 대출이 딱 막히니까 대출이 안 돼. 전 가족이 소득 상태 이런 걸 보니까 막 포기하는 거야, 절반 이상이. 이거 참 슬픈 현상이에요, 이거. 그거를 찬스는 이때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일부들은 뭐다. 아주 그냥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지네들이 준다 그래요. 중개업 수수료 계산해 보면은 뭐다, 응? 근데 중개업자들이에요. 법을 잘 몰라요. 마피로 사잖아. 그럼 분양권 전매 그 중개 수수료 어떻게 계산해요? 똑바로 하는 사람 내가 딱두 명밖에 못 봤어요. 마피로 팔았는데 그냥 가만히 왜 물어보냐, 그런 거. 그냥 쓰면 되지. 그리고 마피로 팔았는데도 어떻게 한다? 계약서를 쓰잖아. 그러면 실제 마피로 쓴 걸로 써줘야 돼. 그럼 이제 사는 사람은 뭐다? 그냥 무피로 써달라고 그래. 그거 다운 계약서예요. 아, 저 업계약서라고요. 그거 걸리면 피 터질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떳다방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먹고 쭉또 부산으로 내려가지. 자,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 좌우간? 그래서 제가 요즘 실무를 배우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번 끝나면 저는 이제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촥 흐르고 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저, 바빠야지, 이제. 아, 투기는 안 해요, 저는. 가서 자문만 해줘요. 투기를 저는 하면 안 돼요. 저도 강의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강의를 그만두면 완전 투기꾼으로 전락할 것 같아. 편법, 불법, 다 써가면서.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가니까 뭐, 20대부터 중개업소가 할머니까지 다 있어요. 그죠? 할머니까지. 뭐 그렇게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기본 정리했어요. 자,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밑에 세율 중
둘 이상 해당할 때는 큰 거. 양도세는 큰 거야, 큰 거.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큰 거. 밑에. 그럼 우리가 세율 중 둘 이상 해당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취득세밖에 없어요. 왜 취득세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60일 이내에 취득세 납부하죠?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하잖아. 근데 이게 중과 물건이 되면, 이런 법이 없다면 끝나는 거야. 중과 물건이 되면 높은 세율로 다시 계산한다. 그러나 양도세는 큰 거. 왜 큰 거야? 세율이 높더라도 낮은 세율이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높은 세율 하면 안 돼요. 122쪽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1번. 이게 돼야 돼. 아까 설명했잖아. 1번. 이게 돼야 뒤에가 돼요. 이게 돼야.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는 70% 똑같죠? 그러나 등기됐을 때는 2년 채워라. 2년 채우면 기본 세율 6에서 42.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집은 하나, 1년 채워라 6에서 42. 못 채우면 40. 이게 돼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끼워넣기, 이제 뭐가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에 뭐를 팔아서 분양권.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단 주의하자.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조합원 입주권은 위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 이거 분양권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원칙은 50%다. 그러나 50%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조정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미출구 이전, 규제지역 이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거. 이전, 이후에 팔면은 50이에요. 이전, 이후 헷갈리면 안 돼. 이전에 판 거는 규제 전이니까 50%를 적용하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팔 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돼요. 계약금을 주고받은 증빙서류 확인될 때는 적용 안 한다.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 자, 잘 봐요 이거. 분양권을 팔았는데 주택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도 뭐다? 무주택자야. 무주택자로서 엔드 분양권이 없어야 돼. 다른 분양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이 따져. 엔드 나이는 몇 세 이상? 30세 이상인 자는 50%를 적용 안 한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박스 무주택자, 엔드 다른 분양권이 없고, 엔드 연령이 30세 이상. 그러나 30세가 안 되더라도 결혼하면 돼요. 그리고 과거 전력이 있으면 돼. 이혼. 이런 자는 50% 적용 안 한다. 그럼 뭔 뜻이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아, 50%를 안 당하려면 규제지역 이전에 팔면 돼. 그리고 무주택자가 다른 분양권이 없고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제? 비사업용 토지. 자,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 목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를 배웠어? 장기는 해줘요. 장기는 해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해준다고요. 그 대신 세율에서 폭탄을 매겨. 이거 토지잖아. 토지죠, 토지. 그럼 2년 채워야 돼. 2년 채우면 기본 세율. 16에서 이거는 52까지 올라가. 기본 세율이 10을 더해. 그리고 이 비사업용 토지가 지정지역에 있어. 투기지역에 있을 때는 또 10을 더해.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아주 세율을 폭탄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원칙은 뭐다? 2년 채웠다면 16에서 52. 그리고 지정지역에 있다면 또 10을 더하는 거야.
항상 2년 채웠을 때, 그럼 2년 미만일 때는 비교해서 제일 밑에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2년 채우면 16에서 52. 2년 못 채우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밑에 결론이 뭐다?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큰 걸로. 자, 뒤에서 설명하고 넘어가요. 자, 초과누진은 암기해야 돼요. 초과누진. 이거를 뭐라 그래요? 기본세율. 초과누진세율. 자, 항상 처음은 암기해야 돼요. 1200만원까지는 6%. 뛰고. 5억 원 초과할 때는 42. 이거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7단계. 6, 7, 42.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는 10을 더하니까 16에서 최대 52. 이게 기본 세율이에요. 그럼 여기 한번 보자고요. 과세표준이 1억이다. 과세표준이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본 세율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요. 기본세율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기본세율이 뭐다? 초과누진. 초과누진. 어떨 때 이 기본세율을 쓰나요? 어떨 때? 토지상가 2년 채웠을 때, 주택 1년 채웠을 때 기본세율로 가죠? 그럼 일단은 표 몇 단계가 나왔어요? 1억은 몇 단계에 들어가요? 1억은 4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다? 교육용은 4번 계산해서 더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다 계산해서 더하는 거야. 이게 누진세율이야.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88까지는 계산되어 있네. 88까지는 얼마 계산되어 있어? 1590 이렇게. 88까지는. 그다음 밑으로 내렸잖아. 더하라고. 1590. 그럼 과표가 이러니 1억 얼마만 더하면 돼? 1200. 과표가 이러니까 여기는 몇 프로? 35. 4단계니까 35잖아요. 그럼 420만 원이 나와. 이렇게. 420 합쳐야지? 합치면 얼마가 나온다? 201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또 1억짜리를 팔았어. 또 과표가 1억이야.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면 똑같이 얼마 나와? 따로따로 계산하면 똑같이 얼마 나와? 2010만 원 나온다. 근데 세금은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알아들었나요? 우리가 신고하는 방법은 미리 신고하는 게 예정신고죠, 그죠? 예정신고는 누진세율 대상을 1년에 2번 이상 팔았을 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합산해서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얼마 갖고 계산해? 2억 갖고. 그럼 2번 팔았잖아, 누진세율 대상. 이렇게 합친다고요? 합쳐서 계산해. 그럼 일단은 단순 계산만 해봐요. 그럼 2억은 얼마 나올까요? 그럼 몇 단계인지 봐야지. 2억은. 5단계잖아. 5단계에 들어있죠? 그럼 1억 5천만 원. 그럼 1억 5천만 원은 얼마 계산이 됐어요? 3760 나와 있어요? 3천. 760. 그럼 더하기 5천만 원만 계산하면 되네요? 그럼 5천만 원은 5단계 몇 프로를 더하는 거예요? 38%. 이렇게 38%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1000. 58, 45, 35니까 얼마? 5천만 원에 38%면 얼마예요? 58,
40, 5, 35니까 1900. 이렇게 나오잖아요. 1900 나오잖아요. 그럼 합치면 얼마 나와? 합치면 5000. 합쳐야죠. 3760하고 5000. 5600. 자, 여기 보세요.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나와? 2000, 2000. 약 4000만 원 나오죠? 합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런 게 시험에 물어봐. 계산은 안 물어봐요. 누진세율 대상을 두번 이상 팔았을 때는 합산해서 예정신고 해야 돼요. 누진은 항상 합산하면 세율이 높아서 많이 나온다고요. 마지막에 계산 날 필요도 없어. 많이 나온다, 합치면. 계산 절대 세법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번. 자, 아까 배웠잖아요.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이죠? 조정대상 지역 2번. 몇 프로를 더한다? 10을 더한다. 3번만 알면 돼, 3번. 자, 항상 주택은 몇년 채워야 돼? 1년 이상. 1년 채우면 6에서 40이에.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10을 더하는 거요. 근데 1년 미만일 때는 40%잖아. 그래서 둘다 계산해서 뭐를? 큰 세액을 산출 세액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자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야. 이번엔 조정 대상 지역 1억. 1억에 1억.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세율이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가? 45%까지 올라가겠죠. 10을 더하니까. 조정대상 지역의 과표가 1억이면 10을 더하잖아요. 그럼 16에서 몇 프로가 올라가는 거야? 52. 그럼 16, 25, 34, 45, 48, 50, 5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은 10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10을 더하니까 이거보다는 많이 나오겠죠. 이거보다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천 10만 원이 나와. 그럼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가? 이에는 35지만 이에는 45%까지 올라가서 합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에보다는 많이 나온다고요. 세율이 높아지니까 이해보다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계산했어,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1년 미만이잖아. 1년 미만은 몇 프로 더해? 40. 40이잖아. 그럼 얼마 나와? 4천. 비교해서 어떤 거? 큰 금액으로 간다. 세율이 높더라도 적게 나오는 수가 있어. 세율이 높더라도 적게 나왔잖아. 낮은 게 많이 나오죠? 그럼 이럴 때는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산출세액 중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큰 거, 큰 거.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보유기간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1년 미만이다. 그럼 두번 계산하는 거야, 두 번. 두번 계산해서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고요. 절대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나요? 어지럽잖아, 벌써. 어지러워. 자, 그 다음. 다 끝났네, 이제 6번.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 언제나 6에서 42. 그리고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암기하다가 쓰러진다고요.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거. 자, 그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9번. 자, 세율 적용할 때도 보유기간을 따지죠? 보유기간은 어떤 애만 따져? 등기 대상.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없잖아요. 등기 대상. 그래서 보유기간은 항상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그리고 2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먹을 때는 보유기간을 어떻게 따진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피가 꼭 붙어야 돼요. 뭐 물어볼 때? 상속, 세율 물어볼 때 피가 꼭 붙어야 돼요. 자, 상가를 취득합니다. 부가 상가를 취득해. 그래서 1년 8월 보유했어. 상가를 취득했다고요, 부가. 그래서 사망합니다. 사망해서 상속받네요. 상속인이 상속받아. 그래서 상속인이 6월 보유합니다. 6월 보유하다가 양도합니다. 양도해. 돌아가신 분이 1년 8개월 보유하다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6개월 보유하다 양도했다. 세율은 몇 프로인가? 한번 계산해 봐요. 세율을 물어보잖아. 피는 다 외워. 외워서 알아. 사례. 피. 세율 몇 프로? 상가잖아. 1년 못 채웠잖아. 몇 프로? 50.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따진다 이거지.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그럼 보유기간은 2년. 2년 4월이잖아. 2년 2개월이네. 2년 채웠잖아요. 그죠? 채웠으니까 세율은 낮은 세율로 갑니다. 기본 세율. 이렇게 해서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상가 2년 채웠으니까 기본 세율. 왜 상속받은 자에게 50% 과세하면 그거는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취득일을 언제부터 따진다? 피. 피는 어디에만 붙는 거다? 일반적인 거는 세율. 그 다음 3번. 똑같아. 아까 배웠잖아. 5년 이내에 팔았다. 배우자. 증여받은 거를 5년 이내에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2월 과세. 네 글자로 2월 과세. 항상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항상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이에요. 자, 결론.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계산의 취득일. 자, 상속받았을 때 장기는 피가 안 붙어요. 일반적인 거는 상속개시. 그러나 가업상속은 보유기간을 늘려줘야 돼. 피. 그러나 세율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피가 붙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월 과세는 무조건 증여자, 증여자. 수종자 하면 안 돼요. 증여자, 증여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지금 뭐 배웠어? 두 번째 시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그리고 뭐를 보였다? 세율. 세 가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다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4월달까지 기초, 기초가 안 되신 분은 5, 6월달 세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뭡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의 수업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격주 수업하는 학원이 합격률이 많이 나와.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만 하잖아요. 공부만 해.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격주 수업이. 그러나 안 해버리면 독이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